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원도 태백에서 바로 난 남한강은 충북의 산악지역으로 이어지는데요. 수려한 물줄기를 끼고 있는 충주는 물과 함께 흘러온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월, 단양을 거친 남한강의 물길은 충주에 이르러 거대한 물길이 되는데요. 이 남한강 유역에서 충주는 화려한 중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충주호와 남한강을 곁에든 충주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물의 도시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여행객의 눈과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와, 환상의 풍경! 안녕하세요. MBC 테마기행 길을 떠나고 있는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고을로 중원 문화를 꽃피운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충주는 바다가 없는 내륙의 도시예요. 그렇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남한강의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마기행 길, 이 물줄기를 따라서 충주의 매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까? 가보시죠. 레디 고! 기분 좋게 출발하는 순간 어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뭐야? 따라해드릴게요. 여기. 아, 그래요, 다들.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죠, 여기 남한강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야? 수달이 살고 있다는 건 나 처음 듣는데. 왜 모르세요? 오늘 충주가 좋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나 아까 녹화하신 거 다 들었어요. 이야, 그럼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물론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충주시청 농정과에서 일하고 있는 충주씨입니다. 반가워요. MG 공무원 인터뷰를 진행 중이거든요. 지목이 되셔가지고 7층 충주시 사무실로 와주세요. 네,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충주에서 충무로 1등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1등이지 누가 1등이에요? 내가 시장님보단 잘 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대표 수달공무원이고요. 충주시청에서 충주시 농산물과 충주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보다 난폭합니다. 조심하세요. Watch out. 오케이? 1980년에 완공한 충주댐에서 이번 여행을 동행할 충주시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충주씨.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냐고. 아, 제가 공무원은 맞지만 수달이에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건 인정합니다. 수달이라고? 네, 수달이에요. 그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좀 벗을 수 없나? 뭘 벗어요? 저 지금 알몸이잖아요. 그 머리도 안 벗고 한번. 뭘? 이걸 벗으면 죽잖아요. 머리를 어떻게 대라는 거예요? 이걸 떼면 저는 죽어요. 죽어요? 그럼 뭐. 벗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럼 뭐 그냥 사람들은 뭘 선생님! 응. 벗는다는 건 뭘 입어야지 벗는다는 게 설명되는 거 아닌가요? 전 지금 알몸이잖아요. 알몸, 아 맞아, 알몸이구나. 빨가벗고 있는데 공무원 얼굴 너무 짜서 옷도 못 살고 있는데. 빨리 오세요. 충주댐에서 시작하는 남한강 물길 여행, 먼저 댐의 역사부터 알아봅시다.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 충주댐은 한강 물줄기와 이어져 있는데요. 1978년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8년여 만에 완공한 충주댐은 한강의 수해 예방은 물론이고 용수난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댐과 호수 주변에 다양한 관광지가 개발되어 있는데요. 한눈에 담기에도 벽찰만큼 펼쳐진 충주의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충주호 인근에 새롭게 조성된 길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거 남한강인데 그 맞지? 아름다운 거 보니까. 저거 충주호예요. 충주호? 예. 충주호? 예. 오, 야. 야, 근데 여기 이런 길은 무슨 길이야, 이거는? 내가 여기가 무슨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제가 충주 모든 길을 알 수 없잖아요. 아, 충주 씨가 이걸 모르면 누가 알아. 아, 그럼 선생님 집이 댁이 어디세요? 아, 난 서울이지. 선생님 그럼 서울 길 다 아세요? 거의 다 알아. 거의 다 아신 거잖아요. 저도 거의 다 아는데 여기만 몰라요. 아, 여기만 모른다고? 여기 가만 있어. 여기 누가 오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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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누구신가요? 아, 여긴 저는 종댕이 안내를 해드리는 종댕이 해설사입니다. 와, 잘 만났어. 그리고, 마침 저 길이 무슨 뭔 길인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종댕이 길은요, 이 근처에 있는 상종 하종 마을이란 옛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네. 산이 지금 우리가 도는 종댕이길 둘레길이 원래는 종댕이 산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산이라고 불려요.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이제 따라갈 테니까. 예예, 예, 따라가 보시죠. 네. 이름도 정겨운 종댕이길. 이거 이제 벗어 좀. 뭘 자꾸 벗으라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잖아. 숲을 즐기면서 걷는 종댕이길은 호수와 숲을 두루두루 누릴 수 있는 휴식의 길입니다. 마치 충주호가 안내해주는 듯한 이 길은 종댕이 산이라 불리는 심항산을 한 바퀴 빙 돌아 걷는 둘레길인데요. 한 폭의 그림 같은 충주호의 푸른 물결을 벗삼아 천천히 걸어봅니다. 야, 이 종댕이 길이 풍경이 남다른데요. 응? 야. 걸으면 걸을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길이라는 컨셉이 있는 둘레길이에요. 사랑이 깊어진다. 네, 예. 아, 그렇군요. 종댕이 길 곳곳에는 돌무더기, 나무 한 그루에도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충주 씨 어디 간 거예요? 그래요? 어? 아, 힘들어. 그만 걸어. 내가 볼까요? 자, 내가 거들어 줄게. 옳지, 누나. 옳지, 젠젠젠. 가자. 종댕이 길을 한 번 넘을 때마다 건강 수명이 한 달씩 늘어난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흙길의 부드러움을 발끝으로 느끼며 걷다 보니까 시원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대 있는 힘들지? 나 울까요? 멀긴 멀다. 통주 씨. 뭐야? 이게 무슨 다리예요, 이게? 아, 여기 이제 충주호 출렁다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충주호 출렁다리. 저기 사우 앙산이라는 산도 보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물가에서 사색이나 이렇게 잡념을 떨쳐볼 수 있게. 물멍할 수 있겠네. 네네. 물멍하면서. 네네. 호수 풍광에 취하다 보니까 어느새 종댕이길의 명소인 출렁다리에 닿습니다. 무서워요. 아, 예, 안 무서워. 무서워요. 아유, 야, 수다리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 한 50m짜리거든요. 근데도 풍광이나 이런 거는 다 경치를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요. 충주호의 멋진 풍광을 눈에 담으며 친구와 마음을 나누고 가족과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길. 이 종댕이 길은 마음을 열고 추억을 만드는 길입니다. 충주호가 안내하는 행복한 둘레길 여정을 마치고 남한강 물길 따라 다시 발길을 옮겨보는데요. 갑자기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와 함께 찾은 곳은 신비로운 동굴 여행지. 갖가지 조형물이 우리를 반겨주네요.
잠시 동심의 세계를 즐긴 후 이제 본격적으로 폐광의 무한 변신을 확인하러 동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 입구부터 아이고 서늘한 기운이 온몸에 느껴집니다. 추워요. 추워? 예. 뭐가 추워 이렇게 입구도? 아직 철가리 전이라 여름철이란 말이에요. 이거 여름철이야?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추워요. 근데 정유씨. 예. 여기가 천연동굴이야? 아니면 인공동굴이야? 이제 모르겠어요. 네, 기억 안 나? 알려준 사람은 제가 찾아올게요, 선생님. 그래. 누굴?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천연동굴이에요, 인공동굴이? 천연동굴은 아니고요. 100년 전, 1919년도 일본인들에 의해서 최초에 발견이 되었고요. 지속적으로 광산 작업을 했었던 활석과 대군석을 채광하던 광산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2019년도에 해갱도 2.3km만 활용해서 관광지로 바뀐 곳입니다. 너무 추워. 맞아요. 그러니까 냉기가 불어와요. 왜 이렇게 냉기가 일단은 사계절 내내 연중 온도가 12도에서 1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2도부터 10도. 일정하다 이거죠? 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개발한 국내 유일의 활석 광산으로 지난 2018년까지도 실제로 광산을 운영했던 곳이에요. 이야, 이게 뭐야? 와, 돌탑이다. 돌탑도 보석 같아요. 돌탑 있고 이게 뭐예요? 저희 화록동굴이 광산이었을 때 주로 채광하던 광물 중에 하나인 활석이라는. 이게 활석이구나. 곱돌 아니에요? 곱돌? 맞습니다. 곱돌입니다. 곱돌이죠? 이 곱돌이라는 거는 화장품 재료로도 올려서. 네네.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전시 상품일 때 한번 만져보셔도 되고요. 되게 찬 성질을 가지고 있고 되게 보들보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시면은. 뗄 수가 없다, 야. 하얘지고 싶어요. 아이고, 막, 말 한번 세수 좀 해봐. 옳지. 얼굴. 어디 봐, 얼굴 봐. 하얘졌나요? 야, 하얘졌어. 야, 우리 수단이 하얘졌잖아. 이 동굴은 뽀얀 백운석과 활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굴 안은 자연 그대로의 빛과 네온이 어우러져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해양세계를 테마로 꾸민 빛 조형물을 감상하며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물 만난 고기처럼 이 청주시가 정말 즐거워하대요. 덩달아 저도 장단을 맞춰봅니다. 우와! 와, 이거 뭐예요? 이 괴물단지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보시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권양기라는 기계입니다. 지하에서 채광한 광물이나 일하시던 광부님들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주던 역할을 하던 기계였어요. 아, 밑에서 끌어올린다? 네네네. 어떻게 이게 큰 게 들어왔냐면 그렇지. 어린아이들 블럭놀이 아시죠? 네. 블럭놀이처럼 하나하나 조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안에서 조립을 했고요. 가지고 오고 조립까지 6개월 정도. 6개월? 여기 뭐야? 무슨 개, 올라가는 계단 같은데? 잠깐 밑에만 한번 보시면 놀래요! 뭐예요? 놀래요! 뭐예요? 실제 광산이었을 때 지하로 내려가면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충주호랑 물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충주호와 만난다고? 네. 이 물이? 이 동굴은 9만여 톤의 지하수를 저장하고 있는데 보트장을 만들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있대요. 자, 드디어! 드디어 물속으로, 이야! 야, 청주시장 또 이렇게. 갑니다. 자. 동굴 안에서 카약을 탄다는 걸 누가 상상이라 해봤겠어요. 오! 재밌어! 재밌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보트장의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이 물고기가 이 밝은 데를 저거 라이트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밝은 쪽으로. 철갑상어와 함께하는 동굴 속 카약 체험. 물 위에 떠서 동굴을 누비니 뭔가 더 신비로운데요.
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까운 곳에서 이런 별천지 동굴 탐험을 할 수 있다니 참 흥미롭습니다. There's a dream that I was sold. 남한강 물길 따라 이번엔 탄금대로 발길을 옮겨보는데요. 이 탄금대는 충주 사람들의 산책로이자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으쌰! 선생님 어느 곳이에요? 경험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소나무 군락지 같네. 여기 어디야? 여기가 탄금대인데요. 옛날에 우룩 선생님께서 가야금을 켜시던 곳이에요. 여기가? 예? 여기 뭐라고 써 있다 여기?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봐, 저기서 뭐라고 써 있는데? 야, 여기 무슨 돌이다. 노래비까지 있다. 이게 뭐야? 이거 봐. 이거 돌이에요. 자주꽃 핀 거는 자주감자. 파보나마나 자주감자야. 머리를 자주감자. 머리를 자주감자. 냄새가 나니까. 미장센 이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닌 것 같아. 뭐하는 거지? 아, 저기 충주 사람같이 생기신 분 있어요. 아, 얼른 와보세요. 저희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충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선철이라고 합니다. 이선철 씨. 안녕하세요, 팀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충주 씨. 동종과, 반갑습니다. 동종과 충주 씨입니다. 네. 이 노래비는 동촌 네. 권태용 선생님의 감자꽃 노래비입니다. 예. 권태용 선생님은 요 인근에 요 앞에 마을 칠지에 옷가골이라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아. 여기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일본 유학까지 가셨다가 권태웅 시인은 일본 유학 당시 조선 독립을 위한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그 일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폐결핵까지 알았던 그는 고향에 돌아와 작품 활동과 민중 계몽 운동에 앞장섰는데요. 아까운 나이에 숨을 거둔 그의 문학 작품들은 우리 문단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아이들을 위해 꾸밈없이 써내려간 그의 노래는 우리들 가슴에 별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태웅 시인의 시비를 감상한 후 울창한 속림을 보쌈아 신라의 우룩 선생이 가야금을 탔다는 탄금정으로 향합니다. 아, 탄금대에서 왜 가야금을 쳤을까? 우룩 선생이 왜 여기서 쳤어요? 현재 탄금정이 여기 이제 있는데 예. 그 근방에서 보면 경관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국가 명승지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와, 끝이다. 도착했죠, 드디어. 선생님, 빨리 오세요. 송림과 어우러진 이 풍경을 좀 보세요. 와, 경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가야금을 타셨다는 거겠죠? 어떻게 타셨으려나? 달려라! 가야금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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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진흥왕 때 기암절벽의 풍광을 벗삼아 가야금을 탔다던 우룩 선생. 그 오묘한 음률에 젖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탄금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데요.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충주 씨,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요? 계단이요. 계단 말고 여기 보고 열두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왜 열두대인가요? 예, 전설에 따르면 네.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께서 신립장군 예, 고은희씨 유키나가 군을 맞아 싸우다가 활시가 뜨거워져서 식히기 위해서 이 강물에 12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셨다 그래서 12대라고 하는 전설이 전하는 겁니다. 12대? 12번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어? 선생님 해주세요. 제가 이 몸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이 나이에 내가 12번 오르락 내리락 하란 말이야? 전 동물이잖아요. 이건 동물학대예요. 동물학대라는 거? 탄금대는 누군가에겐 풍류와 예술의 숲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우룩 선생으로부터 신립 장군 이야기까지 오랜 역사를 품어하는 열두대. 그곳에서 보는 남한강의 풍광은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눕지 마, 이리 와, 수달. 내가? 그래. 내가 중도 공부하려고 공무원 됐지. 탄타려고 공무원 된 줄 아세요? 아, 와, 빨리. 아, 내 꼬리. 아니. 누구였대요? 아, 말 지겹게 안 들어가죠. 뭐래, 수달이 말 안 듣는 동물이야? 충주의 대표 명소 탄금대를 거쳐 이번엔 충주의 옛 중심지였던 관악골로 가보는데요. 조선시대 충주 읍성내에 있던 관악터를 공원으로 조성한 이곳은 과거 충주의 위상을 엿볼 수가 있네요. 야야, 문이 잠겨있는데 어떻게 돼? 아, 기자여 보세요. 어. 충주시잖아요. 이리 오너라! 돌쇠 내 이놈! 문을 열거라! 우와! 그래, 그래. 어, 열렸어. 그래, 이야, 그래. 충주시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관악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충청 가명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난날 충주목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펼쳐지는데 날렵한 팔짝지붕의 선이 돋보이는 이곳은 충주목의 중심 건물 동원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 누군지 알아? 인형이요. 아, 예, 여기는 과거에 충주 목사가 공무를 수행하던 장소입니다. 현판을 보면 청령헌이라고 되어 있죠. 네네. 그 목사라면은 옛날에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건가요, 목사님이시면? 아, 그 목사님이 아니고요. 충주를 다스리던 가만있어, 이름이 목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죄진 사람은 여기서 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재판을 받고 저기 저 수사를 받고 벌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매질도 당하고 그러죠. 예, 권장을 앞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저 근데 청주 씨. 예. 지금 살아오면서 죄 지은 거 많이 있지? 아니요, 없어요. 왜 안 저 수달이 저 물고기 잡아먹고 저 그러면 안 되지. 이것 좀. 수달 세계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라. 예. 너는 여자냐 남자냐? 남자입니다. 남자 같지도 않은데 목소리가 여자 같은데? 아닙니다. 변성기가 좀 덜했사옵니다. 너 그동안 지인 지혜를 알고 있는가? 사실 주사님들이랑 같이 추어탕 먹으러 가서 미꾸라지가 너무 좋은 까닭으로 미꾸라지? 네! 어. 한 마리씩 더 뺏어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권장 두 대를 맞는다. 두 대요? 야, 소절! 아니, 제가 때릴게요, 선생님은. 아우, 아빠라! 아이고, 아빠야, 수달 죽네! 아구 수달 죽어, 아구 수달 죽어! 아구 수달 죽어, 아구 수달 죽어! 살려주십시오! 관악공원에서 옛 충주의 명성을 확인한 후 근처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옮겨보는데요. 갑자기 쏟아지는 가을비에 시장 구경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 피가림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더군요. 여기 어디예요, 청주 씨? 여기가 충주에서 충주를 되게 대표하는 시장인 무학시장이에요. 무학시장? 네. 야, 여기 볼거리 먹거리는 엄청 많네요. 네, 오늘, 맞아요. 오늘 장날인가? 네, 오늘 장날이라서 사람들도 엄청 많고 장도 많이 넣었어요. 오, 자, 한번 시장을 한번 둘러봅시다. 나 생선 완전 좋아하는데. 아, 좋아해요? 네. 어떤 생선 좋아해요? 오징어도 좋아하고, 꽁치도 오징어? 좋아하고. 또 오징어 좋아, 뭘 좋아해? 우럭도 좋아하고. 우럭도 좋아하고? 자꾸 얘가 수달이 뭘 먹고 싶은 그런 거예요. 어, 뭘 먹고 싶어, 수달? 꽃게 간장게장 먹고 싶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어? 네. 알았어. 아이, 그럼. 사드려야지, 먹고 싶어. 글쎄, 사드리기 먹을 수도 없어요, 수달이. 알아서 해도 가격만 물어보고 갈게요. 네, 빨리 따로, 빨리 따로.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전 아니야? 부침개? 예. 뭐 다양한 거 파시는구나. 이건 무슨 부침개예요? 이건 뭐 파기, 이거 파하고 배추 부침개인데 뭐. 이 지역에서 제사 때. 아, 충주 때는 충주에서 충주, 이렇게 먹어요? 예, 충주에 제사 떡 올려요. 아, 충주에서 제사 떡 이렇게 해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어디 많이 명절 갖고 오는데 어때요? 예전에 보다간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아, 예전보다는 못한다. 전기가 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알았습니다. 네, 많이 파세요. 예예. 예. 장 보러 왔어요. 종주 씨예요. 응? 종주 씨예요. 뭐? 저예요. 아, 이게 수달 자기래. 이거 제 얼굴 박아서 만든 포장박스예요. 명절 대목장으로 시장하는 더붐비는데 충주 씨를 알아보고 반기는 상인들이 꽤 많았어요. 아, 다슬기. 이게 수달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수달. 수달이 못 먹지, 이거는. 모르겠네, 그거. 얘가 수달이거든요. 저는 왠지 얘가 수달인. 충주 씨잖아. 응. 맞아요, 충주 씨예요. 이건 못 먹잖아, 그죠? 어디요? 먹어봐. 네, 조개는 못 먹어봐. 제가 아까 움직였다니까요. 아유, 움직였다던데 김치 자꾸 움직여요. 여기 충주 씨 부학시장을 네. 돌아보니까 어떠셨어요? 항상 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지역의 동향을 알 수가 있다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심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그게 바로 시장이거든요. 정보도 듣고 그게 시장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남한강 물길 따라 충주 씨와 여기저기서 노리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 무렵입니다. 잠깐만. 왜? 해가 많이 저물었는데. 응? 잠시만요. 하나, 왜? 둘, 셋, 넷! 선생님,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동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좀 가보겠습니다. 어디 집에 가는 게요? 네,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딜 가? 퇴근이요. 야, 칼이구나, 칼. 충주 씨는 퇴근했다지만은 저는 아직 리포터 업무가 끝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맛집 탐방에 나섭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이야, 그 맛있는 냄새 난다. 와, 저 김이 모락모락 난다. 무슨 만두 모양인데. 제가 아는 저만의 맛집이 또 있거든요. 무슨 맛집이에요? 거기가 사과즙으로, 사과즙을 내서 지게미에 넣어가지고 네. 신선한 재료, 고기들과 함께 이렇게 묻혀서 오. 만두피 없이 밀가루만 묻혀서 이렇게 찐만두를 넣어서 만든 전골이거든요. 아, 전골. 네, 누드만두를 파는 곳이에요. 아, 누드만두도 팔고? 네. 거기가 진짜 맛있어요. 저만의 맛집이에요. 충주 씨한테 얘기를 다 들어서 이 집에 모든 만두를. 네. 근데 이 집에 무슨 특허 낸 거 있어요? 네. 저희가 만두에 사과 과육을 넣어서 냉면에는 사과 육수가 들어가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력을 해서 예. 특허를 냈어요. 이 모든 게 다 그럼 과일이 들어갔다 이거지 사과가? 네. 맛 좀 볼게요. 누드고기. 김치만. 이건 김치만두. 누드부터 누드 이것도 먹어봐야 돼. 만두 필요 없어서 누드예요. 어우, 사과 냄새 난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건 전골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찾는 이 집의 대표 음식이 바로 이 전골인데요. 각종 채소와 고기 그리고 누드만두가 들어간 이름하여 샤브 누드만두 전골.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돕니다. 어디 전골 맛 좀 보자. 와, 뜨거워도 맛있어요. 와, 모두 먹은 입 쓸네. 아, 뜨거. 아주 그냥 한 입 베어 물다가 입 천장 다 됐어 그냥. 좀 시켰다 먹어야 돼. 국물에 사과 맛이. 내가 좀 맛을 볼게요. 사과 맛 진짜 나나? 거짓말인가 뭔가? 국물에도 아니야 진짜 사과물이 녹아있어. 응? 사과 맛. 사과즙을 넣어 끓인 샤브 국물에다가 사과 과육이 들어간 만두까지 제 입맛에는 아주 잘 맞던데요. 덕분에 먹방 타임 제대로 즐겨봅니다. 더 이상 못 먹어. 배가 꽉 찼어. 이제 구워 먹을래. 끝난 게 아닙니다. 왜? 비빔냉면. 노노노노노. 손살에 젖지만 이미 눈길은 비빔냉면으로 향하고. 아이고 나이. 이건 또. 이걸 내가 어떻게 먹어?
어떤 음식을 남겨요. 먹으면 태했다면 다 먹어줘야지. 오, 사과 냄새 난다. 맛있어, 이 육수에서. 땡기네. 한 젓가락만 더 먹을래. 한 젓가락이 두 젓가락 되고 두 젓가락이 세 젓가락 되다 보니까 아이고 어느새 냉면 그릇 바닥이 보이네. 양이 좀 많죠? 끝. 아유. 감사합니다. 야, 역시 충주 사과. 또 사과 냉면. 사과 만두 잊지 못하겠네. 사과 전골.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만두. 사과 만두라니. 사과 만두.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사과. 사과 만두. 어, 됐죠? 이야, 역시 충주 사과. 남한강 물길 따라 떠난 여행 둘째 날은 충주 탄구무에서 시작하는데요. 시원한 물길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와, 여기는 물이 넘쳐요. 청정삼터. 바로 이곳이 충주입니다. 충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중앙. 우리 몸에 가운데 배꼽 위치 아니에요. 와, 양쪽에 끝이 없어요. 이 탄구무에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조정 경기장이 있습니다. 2013년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까지 큼직한 국제 대회가 열렸던 탄구무 조정 경기장에선 오늘 아침에도 조정 선수들의 피땀 흘린 훈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탄구무 바로 옆에 1992년 사적공원으로 조성된 중앙탑공원. 남한강을 품고 있어 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문화재와 호반예술의 만남으로 야외에서 예술 작품까지 만날 수 있는 쉼터예요. 야, 아 오늘은 청주시가 안 보이네. 어제 너무 피곤했나? 와우,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3, 2, 1.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어저께 피곤했죠? 네, 응?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네. 여기가 네. 여기가 무슨 탑이에요, 저거는? 중앙탑이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네. 충주 타평리 7층석 탑이고요. 타평리 7층석 탑. 예, 그 한반도에 딱 중앙에 있다. 그래가지고 예. 중앙탑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고 현재는 충주시의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한다. 네. 네, 우리 인체의 중앙은 배꼽이죠, 그죠? 예. 한반도의 중앙은 충주죠. 예. 네. 그러면 충주시의 중앙은 배꼽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가 배꼽인데? 여기 어디 있어요? 안 붙어 있어. 아니에요, 진짜 배꼽 있어요, 선생님.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이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아, 탑돌이? 네. 탑돌이 하면서 소원을 빌어보죠, 그럼. 소원 빌러 가보시죠. 네, 올라가시죠. 함께 가시죠. 아. 특히 중앙탑 일대에서는 해마다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탑돌이 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밤을 밝혀주는 불빛들을 벗삼아서 산책하기도 좋아서 야경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통일신라 탑 가운데 규모가 제일 크다는 중앙탑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탑돌이라니, 아, 저도 빠질 수 없죠. 간절히, 간절하게 빌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충주시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많나 봐요. 선생님, 어떤 소원 빌었어요? 나는 테마기행 길이 무사히 잘 끝낼 수 있도록 정형될 때까지 모든 같이 하는 스태프들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빌었어요. 무사하게 끝나길 빌어요. 지난날 중원의 상징이었던 중앙답은 오늘도 충주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충주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는 장자늪으로 떠나봅시다. 충주 조정지댐 인근의 장자늪에서는 물의 도시 충주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남한강 물길 따라 지금 내가 충주시하고 논일고 있어요. 사방이 물인데 지금 수영도 못하고 걷고 있어요. 어, 괜찮아, 괜찮아. 배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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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저거. 야, 배가! 야, 우리 걷자는데 된다, 타자야. 저 이거 탈래요.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저거.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무조건 타려고 그러네. 이거 봐봐, 이거 장대기도 타려고. 아, 야, 잠깐. 아, 이거. 안녕하세요. 마지막. 어, 안녕하세요. 예, 예. 카누를 타보시려고요? 아, 네, 예. 이거 타려고요. 교육을 받고 타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몸이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탈 수 있어요? 손님. 뭐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충분히 네.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누 체험을 하기 위해 먼저 기본 교육을 받기로 했는데 안전 장비를 갖추고 노젓는 방법을 속성으로 배워봅니다. 걱정 반 설렘 반 자 이제 드디어 출격하는데 조금은 어설픈 자세지만 이내 적응 모두 장자늪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왼쪽으로 누워주시고요. 자, 우리 수달 뒤로 저어주시겠어요? 조금 더 늪으로 들어갈수록 주변 풍광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보는 곳에 따라 풍경이 새로운 장자늪. 잠시나마 숨가쁜 일상을 잊고 자연에 동화되는 순간입니다. 야! 와! 와! 이 그림이 완전히 무슨 미국에 온 기분이에요. 이 충주가 이런 거 있을 줄 몰랐어요. 남한강이 충주댐 밑에. 아주 좋은데요? 조용하니. 충주씨, 재밌어? 재밌어. 재밌죠? 색다른 체험에 충주씨도 들뜬 모습이에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냈다는 성취감에 뿌듯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여정의 동반자는 충주시와 가을비예요. 빗속을 뚫고 도착한 곳은 이색 카페. 이렇게 많이 와냐? 아이고. 정말이 길을 왜 걷는 거예요? 아, 길 아니야, 길. 이 테마기행 길은 걸어야 돼요. 이 컨셉이 건프로예요. 들어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우와,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이거 뭐야. 실내 메타가 있네. 여긴 사고지인가요? 최근에 충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일명 자동차 카페. 규모에 먼저 놀라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을 법한 자동차들 모습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저 이래서 봐도 아이고 운전면허 있어요. 시동 걸어. 오빠 달려. 이제 달려. 아, 가자. 완전 신난다 근데. 와우. 신난다. 누구 허락 받고 차 타신 거죠? 네. 아, 저는 선생님이 타라고 하셨어요. 어떤 내가 타라고 그러니 네가 탔지. 빨리 내려. 내가 또 얘 들고 다니면서 내가 망신 많이 당해요. 아유, 네. 어, 충주 씨 내리세요. 아, 제가 언제 또 이게 맘대로 탔다고. 1900년대 초 지어진 정미소 건물을 리모델링했다는데요. 카페 곳곳에 지난날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조용한 시골 동네에 어떻게 이런 특색 있는 카페가 들어섰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이색 자동차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만져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릴 적의 추억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셨던 옛날의 올드카드를 타볼 수 있는 곳. 아 그럼 신상은 없네. 아 신상도 물론 있죠. 그건 신상은 제가 타고 다니는 것들. 사장님이 신상 타고. 그 종류가 차 종류가 몇 종류나 돼요? 저희가 수집한 게 한 60여 종. 60여 종. 한 120여 대 차를 보유하고 120여 있어요. 120여 대.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차를 모으신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차를 좋아하고 클래식카를 좋아하고 그리고 차를 만지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대 두 대. 나만가 보기는 뭐하다 싶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고 카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이 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지금 참 깨끗해 보이는데 27살이에요. 96년도식이에요. 누구나 나이가 많아요. 네, 이런 차들은 소장을 하면 소장을 할수록 가치가 이제 앞으로는 올라갈 수만 있어요.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차들이에요. 가치가 올라간다. 네, 20년이 넘은 올드카들은 이제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는 수집가들, 애호가들을 사이에서 서로 애정템이 되는 거죠. 뭐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나라 만든, 예, 네. 지금은 없어진 회사니까 괜찮을까요? 한 그 회사에서 만든 국산 스포츠카예요. 아, 국산 스포츠카. 네. 이것도 날렵한데 이것도. 네, G2X라고 미국의 감성을 그대로 살려서 미국의 걸 갖다 그대로 카피본이라고 보면 되죠. 생산하고 100대를 못 판. 그래서 오히려 더 희귀한 차가 됐죠. 100대가 생산이 안 된 차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K사에서 나온 이것도 국산. 저희가 제가 50대인데 20대 때 젊은이들의 로망, 엘란. 이거 제가 그 자동차 쇼더 신는 분들 있잖아요. 오토걸. 네. 네. 그 분들처럼 포즈 한번 취해봐도 되나요? 포즈? 아이 그럼. 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수다리 한번 포즈 쳐보세요. 오! 아우 멋있어요. 카페 내부 인테리어 역시 각종 자동차 부품으로 꾸몄는데요. 자동차 마니아들이라면 한눈에 알 정도로 비싼 부품들로 가득하네요. 억 단위의 엔진 부품으로 만든 테이블에는 최고급 자동차 시트를 활용한 소품 그리고 1,500단에 되는 모형차 전시 공간까지 자동차 왕국이 따로 없어요. 와, 입이 쫙 벌어지는데 이건 뭔데 이 인승이야. 그런데 이게 몇 년도식이에요? 나 1958년식이에요. 와, 이 차는 안 굴러갈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달릴 수는 있습니다. 달릴 수는 있지만 우리 도로교통법상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공도는 나갈 수가 없고요. 달릴 순 없어도 꿈꿀 순 있다. 앞으로 안 나가요, 선생님? 아, 밀어봐, 그럼. 아, 이제 밀고 있어요. 아, 밀고 있어? 움직인다. 멋진 올드카를 탄 노년의 신상. 마음은 벌써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로도 입소문 난 곳이라니 잠시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에 행복을 누려봅니다. 마셔. 한 잔 마셔. 쭉 뽑아가지고. 커피 맛 좋네요, 선생님. 좋아? 예. 해봐. 뭘 보신 거예요? 흉기 많나요? 흉기 많아. 먹을 수 있겠어? 먹으면 이빨 썩을 것 같은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땠어? 즐거웠어? 네, 지금 잠시만요. 왜? 이제 퇴근 시간이요. 전 가보겠습니다. 왜? 퇴근해?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테이크아웃 해갈게요. 아이고, 또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어요. 오늘 즐거웠어? 좀 아쉬워, 그지? 나중에 또 만나, 응? 청주시와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어느새 여행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1박 2일 동안 물의 도시 청주에서 저와 함께한 여행. 오늘은 청주시와 함께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충주의 건강한 자연과 역사 그리고 아주 풍부한 먹거리까지 충주의 매력을 구석구석 제가 발품을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지금까지 충주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life can be so hard. Each day can't stop me. 청정삼터 물의 도시 충주에서 남한강 물길 따라 떠났던 여정. 오랜 역사와 수많은 사연을 품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쌓아가고 있는 충주는 그래서 더 귀하고 빛이 납니다. 사람과 풍경이 어우러진 물의 도시 충주는 오늘도 지마중입니다.